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식 태미방이고요. 안동창시 1670년경입니다. 원문입니다. 뱀이 한 말을 장만하여서 도운하니라 되어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뱀이 한 말로 가루를 내어 해서 이렇게 하면 형제 두 동이를 얻을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밑술 1. 백미 한 말로 가루를 내어 구멍떡을 만든다. 2. 누룩 한 대와 밀가루 한 옻을 끓인 물한 말에 섞는다. 3. 먼저 누룩 한 옻만 물에 풀어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넣는다. 덧술 1. 3일 후에 쌀두 말을 쪄서 밥을 만들고 물네 말을 넣고 끓인다. 2. 완전히 식으면 밑술을 퍼서 여기에 누룩 두 대와 밀가루 한 옻을 섞어 넣는다. 10일 후에 사용한다. 이렇게 하면 청주 두 동이를 얻을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